지난 8월 경부고속도로 칠곡군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정 무렵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차량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하나 둘 비상등을 켜기 시작하는데. 왜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보이는 수상한 불빛. 뭐예요? 아이고, 어머나. 역주행 차량입니다. 잠깐만요. 어머. 아니 고속도로에서. 어머. 와. 블랙박스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막아서자 이번엔 후진을 시도합니다. 아, 떨어졌어요. 아니 차라리 역주행 차량과 대치 중인 차량은 대형 버스. 세상에. 그날 고속도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버스 기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그때 당시에 제가 운행했던 버스입니다. 그날 밤 승객 24명을 태운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영웅.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이제 구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던 도중에 전광판에 역주행 차량 발생, 비상 깜빡이 켜고 서행이라는 경고문이 있길래 파악을 하고 조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했던 곳이라 더욱 아찔했다는데요.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전방에 차량 불빛이 오는 방향이 이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차량이 역주행 차량이었습니다.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는 상향등을 켜 경고한 영웅. 자신이 막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답니다. TV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막아서자 이번엔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후진을 했다고요? 일단 차키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지켜봤다는 영웅. 그런데 역주행 운전자가 가방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담배. 네? 차 안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요? 신고 후 약 7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흥분했다고요. 술을 좀 많이 드셨나? 술 먹었나? 그러니까. 왜? 다시 운전 하락하나. 급기야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는 운전자. 하지만 제지당하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경찰분한테 제가 이 운전자분을 한번 진정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한 영웅. 운전자분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여 분 뒤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건넨 역주행 운전자. 이후 경찰서로 인계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역주행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관분이 마약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판단으로? 신변비관으로 역주행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 역주행 운전자. 그리고 아찔한 상황 속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영웅. 표창장까지 받았다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태규는 항상 불의를 참지 않고 이제 먼저 몸으로 나가는 친구라서 아, 태규가 이제 한 건 잘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 그 이유도 다양한데요. 첫 번째, 음주 졸음 운전이 가장 큰 원인.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실수로 인한 도로 진입이나 운전 미숙이 그 원인인데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즘엔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황당하고 좀 놀랬죠. 정차시켜서 보니까 연세가 좀 많으셨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나 보거든요. 운전하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 꼭 필요하겠죠. 세 번째, 갈수록 늘어나는 이륜 자동차의 운행. 특히 전동 킥보드 역주행이 큰 문제인데요. 이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역주행 경우는 이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점 30점 역시 같이 부과됩니다. 이륜 자동차 역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 등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 같은 역주행 차량 목격 시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 전광 표지에 역주행 차량 주의 문항이 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거나 갓길과 인접한 바깥 차로로 천천히 서행하면서 주의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속도로라면 갓길 등에 우선 정차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한 뒤 고속도로 안전수차론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역주행, 침착한 대처와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